네,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편 21편을 읽어보면 시편 20편과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이 왕이 전쟁에서 부른 노래였다면 이 노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A. 왕의 기쁨, B.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B. 다시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 A. 다시 백성의 기쁨. 이 시편 21편의 구조를 보면 왕의 기쁨으로 시작하고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임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시편 22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터로 향하는 왕의 앞길에 승리를 주실 것을 찬양했고 이제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시편 21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왕의 기쁨입니다. 1절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래의 강조점은 왕이 승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즉 이 왕의 승리 출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 왕의 승리가 왕과 여호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왕과 백성들도 승리가 여호와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왕의 승리가 아니라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왕은 분명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왕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승리 혹은 구원은 말이나 병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어서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왕의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왕이 누리는 축복이 백성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축복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2절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가진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이 시는 전쟁의 승리한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적들을 상대로 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왕은 생명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질병은 오래 시달리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기자는 바로 이러한 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순금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이 왕권이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받은 축복의 마지막 셋째는 승리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5절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승리는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즐거움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왕의 반응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각오로 나타납니다. 7절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는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이처럼 관대하게 대하시니 왕은 감격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는 자신이 받은 축복 이외에도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8절과 9절은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하고 있기에 왕은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면 감히 누가 왕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들을 풀무불이 건불에 사르듯 사를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후손까지도 멸할 것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왕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을 당깁니다. 치명타를 입혀서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왕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에 행한 하나님의 근거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왕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왕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1편의 시작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한 왕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편의 마지막 절 13절은 어떻습니까? 13절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저자는 이 시를 시작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왕에게 허락하신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 노래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은 후반부에 있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찬양은 왕 개인의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 했던 이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이처럼 나누면 많아지고 온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왕권의 모든 면모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도, 전쟁에 나갈 때도, 그리고 돌아올 때도 기념이 되었고 감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언약 백성들에게 과거와 미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회상은 이미 체험한 승리를 기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과거에 체험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과거에 경험한 승리는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의 밑거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미래에도 그들의 하나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경험한 적이 없기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새 언약에 속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신의 자식을 버리지 않으시며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에 있다면 도와주고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자는 과거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고 이것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근거는 바로 언약,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아침, 이른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임한다면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더욱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현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은혜를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